얘들아, 안녕. 오늘은 12월 24일. 사실은 내 생일이야. 그런데 나는 내 생일을 12월 24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네 개의 생일날이 있어. 자, 보자. 1. 1월 10일 2. 11월 17일 3. 12월 23일 4. 12월 24일 그러면은 난데없이 1월 10일? 그게 뭘까?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내 생일, 공식적인 생일이야. 모든 서류에 나는 42년 1월 10일이라고 써. 그런데 제일 틀린 생일이야. 나는 42년 1월 생이 아니거든. 자, 그럼 2. 그럼 11월 17일이 뭐냐? 아, 그거는 음력 생일이야. 너희들은 음력 생일이 뭔지 모르고 있지? 옛날 우리 때는 음력 생일을 먼저 썼고 누구나 다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음력 생일은 42년 11월 17일 그때 엄마가 나보고 그랬어. 동짓달 11회.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11월 17일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추울 때 아주 이제 연말 가까이서 나를 낳으신 거지.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내가 이제 좀 컸을 때니까 네 생일은 양력으로는 12월 23일이야. 그날이 23일이었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랜 내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도 나 자신도 12월 23일 날로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럼 네 번째 12월 24일은 뭐냐? 그거는 사연이 있어. 그거는 네 할아버지가 찾아준 내 생일이야. 그거 당신 좀 얘기해봐. 그 뭐냐면 음력으로는 11월 17일인데 양력으로는 12월 23일이라고 그러길래 마치 그때 집에 천세력이 있어가지고 천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음력 날짜와 양력 날짜가 어떻게 만나? 만나나 그걸 알아보는 건데 42년 11월 17일 음력을 양력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12월 23일이 아니라 24일이더라고. 그래서 아그 12월 23일은 틀렸고 진짜 양력으로 하면 12월 24일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 그때 나는 깜짝 놀랐거든. 그리고 떠오른 생각이, 아,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는 다 음력으로 날짜를 알고 있었으니까 잘못 아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발견한 내 생일, 양력 생일이 나한테는 낯설었어.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의 생일이 생겼는데. 아니 근데 1월 10일 날이 생일이 된 거는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 왜 그래. 1월 10일인가 하는 걸 다 궁금해 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맞아. 그러면 왜 서류상에 1월 10일이 내 생일. 되어 있느냐. 거긴 사연이 있어. 이제 연말에 추운 때 아기를 낳았잖아. 그렇게 정신들이 없었겠지. 그런데 이제 출생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말을 지내고 새해를 맞은 거야. 그땐 이미 43년이지. 그런데 주위에서 다들 그랬대. 아, 출생 신고 늦으면은 벌금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부랴사랴 구청으로 가신 거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쓰는 종이에 42년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맞지. 42년 태어났으니까 나 말띠잖아. 그리고 12월 23일이라고 써야 되는 그 날에 그렇게 쓰질 않고 그 날짜 신고하는 날짜 아 오늘이 1월 10일이구나 하고서 그냥 그 날짜를 쓰신 거야. 그래서 내 생일이 1년, 거의 1년이나 먼저 태어난 걸로 된 거야. 그렇죠, 맞아요. 12월 생일이 1월 생일로 됐으니 말이야. 어쨌든 지금도 나는 모든 서류에는 자동적으로 42년 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그렇다면은 12월 23일은 내 마음속에 내 생일인데 요 11월 17일이라고 하는 음력 생일은 이상하게 영 떨어지지를 않아. 엄마가 맨날 그렇게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오늘은 경자 생일이다. 동짓달 11회. 그러니까 음력 11월 17일이면 꼭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신 거야. 옛날에는 식구들 중에 누구라도 생일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꼭 미역국을 끓여주는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생일을 맞은 사람들한테 아침에 인사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오죽하면 생일 맞은 사람의 인사였으니 그래. 그 정도니까. 오랜 우리 민족의 생일 문화지. 어쨌든 나는 그렇게 자라면서 내내 음력 11월 17일 날 미역국을 먹었고 틀림없이. 그리고 지내왔기 때문에 양력보다는 오히려 동짓달 11회라고 하는 이 음력 생일이 영 마음속에서 멀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냐. 제일 정확한 게 천세력에 의해서 12월 24일이 내 생일이라 하지만 그거는 제일 늦게 안 생일이고 제일 낯설어. 그래서 우선 그냥 기계적으로 서류상으로는 1월 10일 내 마음속에는 음력 동짓달 11회와 양력 12월 23일이야. 그게 틀렸건 어쨌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클릭이 된 간직돼 온 내 생일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할머니 생일을 12월 24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 그건 뭐 상관없어. 아이씨, 생일이 이제 할머니 나이 돼봐라. 생일 기억하는 것도 희미해졌고 또 누가 미역국을 끓여주니? 내가 미역국을 끓여? 당신이 미역국 끓여줄 거야? 따라서 아이, 생일에 대한 개념? 생일에 대한 기억? 이런 거 다 없어.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많은 이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파라뱅스 해피 버스데이 하니까 아, 오 그래 그래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답을 하지만 그래 오늘은 생일에 대한 얘기를 했네. 그래 얘들아 안녕. 네.